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원숭이띠 2021년 주역 신년 운세를 주역으로 점을 쳤습니다. 연달아서 작업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이 점사를 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지금 여기 검은색 주사위는 곧 위로 올 텐데, 예, 손개손이라고 해서 바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 괴는 어긋날 간이라고 해서 산을 뜻합니다. 즉, 산 위에 바람이 부는 형상이고, 바뀐 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숫자로 뒤집혀져 있지만, 두 번째 효로 확인됩니다. 이제 칠판으로 화면을 바꿔서 설명을 곁들여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칠판으로 바꿔서 설명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앞에 방금 전에 제가 주사위를 굴렸던 상반기의 운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개는 변화가 이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서 들어오는 운이 되겠습니다. 우선 앞에 적은 이 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풍산점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어긋날 간이 변한 뇌산이 되고 이산 위에 바람이 넘실넘실 분다라고 하는 형상이 되고요. 이두 번째 효가 바로 변해서 위아래가 모두 위에 괴는 변한 게 없고 아래 괴가 보시면 산에서 바람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풍산점은 막히는 부분인 간공에 속하는 괴고요. 간공은 오행으로는 토에 해당됩니다. 육효를 공부하신 분들과 주역을 공부하신 분들은 섞여 있다고 생각하고 이두 가지 학문을 지금 섞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주역으로 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무슨 날에 점을 쳤고 이런 건 주역 안에서 그냥 해석을 하는 거라 육효식으로 해석을 하진 않았어요. 보시면 여기 적은 것은 이제 손궁이라고 해서 바람에 해당하는 궁이고요. 이 바람에 해당하는 궁은 손궁은 목 오행에 해당이 됩니다. 토에서 목으로 가는 부분이죠. 토는 어떤 방해에 대해서 일어나기보다는 덮는 성질이 있고, 저희 명리에서는 목이라는 것은 위로 뻗어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해당하는 풍산점은 이 원숭이띠 분들께 어떤 작용이 되냐면, 경자년이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 신축년 2021년을 미리 봤을 때좀더 나아지는 것. 여기 제가 적은 한자는 풍이라고 하는 한자고요. 풍산점. 네, 풍산점이라고 적은 건데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바람이 멈춰 있는 산 위에 살랑살랑살랑 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은 계속 불어닥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강풍은 언젠가는 그치잖아요. 비가 오다가 그치듯이 이것은 날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람은 언젠가는 그쳐요. 그래서 계속 안 좋은 것이 없고 계속 좋은 것이 없는 것처럼 그냥 중도를 지키신 게 좋아요. 중도, 정도. 내가 지금 현재 있는 포지션,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지키는 것이 좋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고요.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상반기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사를 가신다거나 이직을 하신다거나 또 사업을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어떤 부동산에 얽힌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옆에 지금 잘렸는데 매매도 좋다라고 적었던 부분이고요. 상반기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것이 좋은 의미가 될것 같아요. 점점 좋아진다는 뜻이니까 제가 지금 배럴이라고 지금 적었죠. 점점 더, 점점 더. 2월달, 3월달보다는 5월달, 6월달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이사, 금전, 매매, 사업.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변한 이 괴를 또 설명을 드리자면, 손이풍이라고 하는 괴인데요. 손이풍의 손은, 이제 손은 제가 미리 적어놨죠. 이 손자 적으면 되고, 이제 위 같은 경우는 저 이렇게 적는데, 바람풍은 여기 적어놨고, 위아래가 바람이 분다라고 적어놨는데 이 바람은요 장녀입니다. 네, 저도 장녀거든요. 큰딸을 장녀라고 그러죠. 저희가 큰딸이라고 이야기하죠.
큰딸은 책임감이 무척 강하죠. 장녀끼리 모였습니다. 생각 없이 놀진 않겠죠? 하반기니까. 그 장녀들끼리 모였다는 것은 책임감으로 똘똘 뭉쳤다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바람이 부는데 또 바람이 불어 올랐다면은 구석구석 뭔가 바람이 쓸어서 날려버리는 의미도 있고요. 또 바람이 불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구석구석 그동안 건강이 나빴던 분들, 원숭이 떼 분들 중에서 건강운도 좋아지고, 그리고 사업도 앞에는 천천히 좋아지는 상황이었지만 하반기에는 더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사업운도 좋아지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뭐 이리 쓸려 다니고 저리 쓸려 다니고 어떤 줏대를 잃어버린 부분은 곤란합니다. 자신의 주관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지켜야 합니다. 한우물을 파란 얘기예요. 이동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직장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내가 있었던 경력이 탄탄하게 쌓였던 업종이 사람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전혀 다른 업종으로 만약에 옮기신다, 그러면 상반기에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하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즉,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시다면 인간관계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도피의 의미로 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혀 생판 모르는 업종으로 가시게 되면 하반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잘 대입을 해서 타개책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숭이띠 2021년 신축년 주역운을 한번 미리 봤습니다. 이제 다음 띠 닭띠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2021년 미리 보는 신축년 운세를 닭띠분들 대상으로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 중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주사위가 바로 박골태라고 하는 한자고요. 여성적인 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골태로 바뀔 것이고 호수를 뜻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떠날리라고 하는 붉은색 주사위인데 불을 뜻합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1번부터 6번까지 효 중에 첫 번째 효인 초효라고 부르고요. 이 초효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칠판으로 화면을 또 바꿔서 설명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칠판으로 화면을 좀 옮겨봤습니다. 현재 닭띠분들의 2021년 신축년,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주사위에 대한 괴가 바로 상반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괴이고요. 이 괴가 이제 변해서 맨 아래쪽에 있는 효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 있는 괴로 변을 했는데, 우선 첫 번째에 있는 괴는 태화역이라고 하는 괴예요. 이 태화역은 이제 아래에 있는 것은 불을 뜻하고요. 위에 있는 것은 박골태라고 해서 이제 호수라든가 연못을 뜻하고요. 여기 있는 불은 말 그대로 불구덩이, 저희가 여름으로 뜻하는 태양이라든가 이제 불을 뜻해요. 그리고 첫 번째 쾌가 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불의 형태가 아니라 하반기에 들어서는 네, 막히는 산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그대로 호수와 바다를 유지를 하는데, 앞쾌가 상반기 운을 뜻하는 걸로 저는 이제 규칙을 정했고, 뒤에 변한 쾌가 하반기에 볼수 있는 운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에 이 택화역이라고 하는 쾌는 오행으로는 구덩이 감궁에 속하는, 오행에 속하는 아래로 내려가는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궁에 속합니다. 물은 아래로 떨어진다는 뜻은 무겁고 일이 잘안 풀릴 때, 그래서 이제 큰 힘을 써서 버텨내고 이겨내야만 하는 일들이 상반기의 기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택화혁의 혁이라고 하는 글자는 바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혁인데, 바꾼다,
그러니까 개혁한다라고 할때그 개혁한다 이걸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십니다. 아주 고대 중국에서는요, 내륙 지방에서는 호수도 아주 큰 바다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택이라고 하는 연못택이라고 하는 한자로 이렇게 지금 적을 수가 있고요. 불이 연못 아래에서 이렇게 뜨겁게 부글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물도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닭띠분들이 2021년도 신축년에 겪으실 만한 일들은 이렇게 물이 끓으니까 변화가 커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변화가 커진다는 뜻은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뭐 가택에 대한 수리, 집수리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보통 저희가 먹고 사는 일이 가장 관심이 높죠. 직업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직이죠. 근데 직업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좀 큰일이죠. 내가 원래 하던 일이 있는데 그 직종을 떠나서 너무 다른 일로 또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새로운 곳으로의 이직운도 있고 이동운도 있습니다만 또 신변상의 어떤 큰 변화도 될수 있거든요. 신변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결혼도 됩니다. 일륜지 큰 대사죠. 큰일입니다. 결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건강 회복이라든가 건강운도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닭띠분들 상반기운이 아주아주 괜찮아요. 경사로운 일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요. 이제 상반기운이 그렇게 좋았다면 하반기는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맨 아래쪽에는 초요가 변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아래쪽에 있는 이 소성계는 산으로 변하고 산이라는 것은 이제 어긋날 간에서 유출이 된 건데 산은 막힌다는 의미거든요. 정체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바꿀 태라는 것은 더 좋아지는 부분이긴 한데 이 쾌는 태공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앞괴가 이제 어둡고 구덩이 감에 속했던 부분이었다면 이 부분은 이제 태공이라고 해서 앞보다는 더 좋아요. 앞보다는 이제 치고 올라가는 힘이 좀 있어요. 희망이 좀 생긴다는 거죠. 이 괴의 이름은 택사남입니다. 택사남인데 태라는 것은 저희가 소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산이라는 것, 즉 어긋날 간에서 유출된 산이라는 것은 소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진 거예요. 소녀와 소남이 만난 거죠. 이 함이라고 하는 글자, 이 글자는 교감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서로 통하고 화합한다는 뜻입니다. 즉, 소녀와 소남이 만났으니까 어떤 만남일까요? 아주 순수한 만남이고 순수한 호감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반기 운으로 표현하자면 하반기 일은 거의 대체적으로 모두 순조롭습니다. 상반기 운도 좋았는데 하반기 운도 아주 좋죠. 그리고 여러 파트,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뭐 가수라든가 배우분들이시라든가 그리고 뭐 매니저 일, 뭐 스태프, 영화 이런 여러 가지 예체능, 예능에 관한 예술인들, 이 예술인들의 일 자체가 굉장히 순조롭게 풀릴 수 있습니다. 영화 산업 자체가 경자년에 엄청 힘들었다거나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타격을 좀 입었다고 한다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승부를 걸어보시고 물론 상반기에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롭고 하반기는 거기에 비해서 더 좋습니다. 택화역은 자신이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은 큰 변화였다고 한다면 이 택사랑 같은 경우는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주변에서 받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말 그대로 순수한 만남이기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가 있고요. 저는 또 다음 띠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개띠분들 전체적인 2021년 미리 보는 주역 운세 펼쳐보았습니다. 지금 가장 위에 있는 괘는 호수와 바다를 뜻하는 태라고 하는 소성계고요. 주사위 자체 이름이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붉은색 괘는 땅을 뜻합니다. 즉, 읽었을 때, 이제 택시체라고 하는 괘로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위에 있는 괘가 변했으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칠판으로 풀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계속 시청을 해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칠판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계속해서 칠판으로 또 화면을 옮겨봤습니다. 화면 조금 조정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주사위로 보여드렸던 개띠분들의 2021년 신축년 상반기의 운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효가 변했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하반기 운을 이렇게 펼쳐보았습니다. 네, 주역점은 많이 맞으면 60점,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상담이 빈 시간을 이용해서 정성스럽게 지금 뽑아봤을 때 2021년에 나온 이 택취체라고 하는 쾌, 아까 전에 그 주사위죠. 위쪽에 나온 것은 바로 연못을 뜻하는 글자였고요. 얘는 이제 호수나 연못, 정돈된 어떤 그릇 형태로 담겨진 정돈된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이 아래에 있는 것은 바로 땅을 뜻합니다. 땅을 뜻하죠. 땅은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쾌 이름은 택지체라고 하는 쾌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 쾌라고 하는 한자는 뭐냐면 모인다는 의미가 돼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하겠죠. 즉, 사람들이 모인다는 뜻은 좋은 사람들도 있고, 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나에게 동조자, 어떤 친구, 호의적인 뜻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좀 많이 모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은 아니죠. 어디나, 어느 장소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약간의 잡음이 따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것이 바로 상반기 운인데, 나를 내세우지 말고 겸손하시면 좋아요. 확장한다거나 뭐 이렇게 뭔가 버리는 그런 운이라고는 보기 힘들고요. 어떤 뭐 사업의 재기라던가 아니면 이직이 아니라 기존 회사에서 뭔가 이제 다음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자중하는 의미는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짓는 상반기의 운이 되겠습니다. 미루시면 안 되고요. 더 이상 미루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모이니까. 친구나 동조자가 모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의 운입니다. 효가 하나 변했더니 위에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을 뜻하는 소성계로 변했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예, 앞에도 땅이었고 뒤에도 땅이었죠. 땅 위에 하늘이 있는 부분인데요. 주역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놓여서 하늘 위에 땅이 있는 것은 굉장히 소통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늘은 하늘대로 가고 땅은 땅대로 가는 이 흐름은 그다지 이롭게 보진 않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적었을 때 이게 천지부, 천지비, 안일부자 밑에 지금 보시면 입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지비라고 저희가 지금 이 괘의 이름을 붙였는데, 이걸 이제 비라고 읽고요. 여기도 적어놨지만, 이 비라는 글자 자체는 막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막힌다. 막히면 어떻습니까? 일적으로 막히는 부분, 사람 관계에 대해서 막히는 부분, 갑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보시면 한쪽은 위로 가고 한쪽은 아래로 가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이 하반기의 운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의 운을 지금 보는 것이고요. 2020년이 지나고 2021년도 신축년. 이때 운을 개띠분들이 미리 열어본 부분입니다. 저와 함께. 예, 그래서 어떤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면은 여기 이제 하반기에는 방해를 많이 받겠죠. 막히고 소통이 안 되고 뭔가 불협화음이 있겠죠. 조화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운도 조금 하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직장, 금전, 연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그냥 가늠을 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2021년도는 개띠분들께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운이 더 승부를 걸기에 적합하다라는 판단이 설수 있고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운을 좀 많이 따져야 하는 분들, 뭔가 운적으로 나는 이제 충분히 노력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따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에는 큰 일을 벌리지 않은 것이 이롭겠습니다. 되도록 상반기에 몰아서 하시고 하반기에는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개띠까지 보았습니다. 다음 띠로 또 저는 넘어갈 테니까 2021년도 전체 운을 보실 때 개띠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가늠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요 운세죠. 돼지띠 신축년 2021년도 운입니다. 기다리셨던 분들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텐데, 자, 지금 보시는 쾌가 바로 검정색은 천둥번개를 뜻하는 소성계고요. 그리고 붉은색은 땅을, 아, 아니죠. 지금 뒤집혀졌네요. 쟤는 그거예요. 쟤는 구덩이감이라고 해서 물을 뜻하는 쾌입니다. 뒤집어져서. 어쨌든 바뀐 것은 상요, 제일 위에 것이 될것 같고, 이제 칠판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또 칠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돼지띠 분들의 방금 제가 던졌던 2021년 미리 보는 주역점 운세에서는 첫 쾌가 뇌수회라고 하는 쾌가 나는데요. 이 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둥번개가 망망대해 물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모습이죠. 뇌수회의 이 해라고 하는 글자가 얼어있는 이 냉기 위에서 천둥번개가 치게 되면 땅을 녹인다. 즉 여기 이 해라는 것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해결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상반기인데 상반기와 하반기 물론 변화가 있죠. 근데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훨씬 좋아요. 예, 두 쾌를 비교를 했을 때. 왜 그러냐면 돼지띠분들은 앞에 전년도부터 굉장히 그 얼어있는 기운 자체가 강해져서 힘드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기회가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혼이라던가, 뭐 연애라던가, 또 이제 건강 문제, 골이 좀 아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풀립니다. 심지어 이제 사업에서도 사업에 대한 재기 이런 부분이 이제 길이 열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아, 나 상반기에 조금 그래도 시간을 좀더 모아서 나는 하반기에 일을 벌려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 기회는 상반기 되면 끝나요. 짧은 기회인 거죠. 짧은 기회입니다. 신축년 자체가 자년의 냉기가 극대화된 부분에서 축년이라고 해서 냉장고로 기어 들어가는 해거든요. 근데 상반기 같은 경우는 잠깐 풀리는 거예요. 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저희 명리에서 봤을 때는 흐름이 있죠. 개신기라고 해서 개수가 상반기에 들어오고 이제 신금이 중반기, 예, 그리고 기토가 네, 신축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축토 속에 흐름이 있죠. 그렇게 개신기의 흐름이 있는데 상반기는 개수가 영향을 미치니까 하반기보다는 이 개수 속에 들어있는 이게 명리적으로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좀 얘기가 주역하고 좀 멀어지는데 이 개수의 개 속에는 하늘 천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부적이라고 하는 뜻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내가 약간 도움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운적으로. 그러면 하반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반기 때는 이제 화수미제라고 하는 쾌로 변하게 돼요. 여기서 여기 위에 있는 쾌는 불이고요. 원래는 천둥번개였죠. 근데 바뀌었어요. 근데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물이거든요.
물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이제 그 천둥번개가 들어있는 이 내수해 같은 경우에는 진궁에 속해 있는 이 궁이라고 하는 진궁, 천둥번개 궁 안에 속해 있는 괴고, 오행으로는 저희가 목기운이기 때문에 뻗쳐 올라오는 궁큰 아웃바운드 안에 있는 쾌고, 그리고 이 쾌는 이제 이괴라고 해서 불처럼 확장되는 궁이에요. 그궁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화수미제라고 하는 쾌거든요. 근데 불은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소성기인 수는 아래로 하강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불은 불대로 가버리고 물은 물대로 가라앉아 버리니까 서로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미제라는 것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현실과 멀어진다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크게는 현실과 멀어져요. 햇님과 달님이 멀어지는 것이고, 지아비와 부인이 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현실과 멀어진다는 것은 내 목표가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잘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구설도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이제 지금 저희가 이걸 녹화하고 있는 것이 경자년 초반인데, 1년 불과 뒤에부터 시작하는 이 운들이 좀 지지부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운적으로 가라앉아요. 사람들은 모두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많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관심이 많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의 목표, 또한달 벌어서 한달 먹고 사는 분들이 가장 운적으로 관심이 쌓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연애나 결혼에 대한 대소사일 텐데, 이 부분도 먹고 사는 문제와 그게 거리가 멀지 않아요. 송사라던가 어떤 대립, 이제 구설 이런 부분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운도 운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사업이라던가 사업도 버리면 안 돼요. 사업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줄이고 견디셔야 하는 운이에요. 버텨야 하는 거죠. 인내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하반기의 운입니다. 그래서 1년 자체가 다안 좋은 게 아니고 상반기에 뭔가 하셔야 돼요. 상반기에 미루지 마시고 하시고 하반기에, 하반기에는 조금 줄이시고 아끼시고 다음 호랑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약간 지금 중간에 전화가 와서 잠깐 녹화가 끊겼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좀 이어서 두 부분 나눠서 이거 편집되는 합쳐 볼 텐데, 중간에 약간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1년도 돼지띠 분들을 위한 주역자 문서를 미리 펼쳐봤는데,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역은 이제 점으로 진 거니까, 아, 요렇구나. 그냥 대충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타로 카드로 펼치지 않고 이렇게 주사위로 이렇게 정갈하게 뽑아봤으니까, 궁금해하셨던 분들께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